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소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브랜드의 S클래스 모델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가장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마이바흐 브랜드에서도 또 가장 또 높이 있는 S클래스를 보고 계시는데요. 물론 가격면에 있어서는 요즘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아르누리라는 지금 갤러리 쪽에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좀 전통 문화와 이 마이바흐 브랜드가 결합된 여러 가지 뭐 도자기라든지 한국 전통 공예품들이 같이 전시가 되면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이바흐 로고가 이렇게 좀 한국 전통 공예 제품들, 문화재 제품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는 이번에 또 처음 알게 됐네요. 정말 한국 전통 문화도 좀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S클래스와 동일하긴 하지만 차량의 크기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라디에이터 마이바흐 브랜드의 이 수직적인 라디에이터 그릴 형태, 이 형태가 더해졌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크롬이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이 됐죠. 전면부나 뭐 측면부에서도 크롬 소재가 많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V1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이 안쪽까지도 모두 다 크롬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국내에 출시된 모델, 이 V8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이 그냥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이제 일단은 V8 모델만 먼저 좀 들어와 있고요. V12 모델도 뭐 차후에 출시될지는 아직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이제 마이바흐 로고가 이제 더해져 있고요. 그 위쪽에는 벤츠의 삼각별도 같이 있습니다. 역시나 한번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신 디지털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이 투톤 컬러죠. 이 투톤 컬러 같은 경우에 이 도색을 하는데 일주일이 소요되는 추가 옵션 비용을 지불해야지 차량에 적용되는 이 투톤 컬러의 디자인입니다. 자, 근데 일주일이나 소요되는 만큼 이제 실제로 단순하게 이제 도장하는 기계가 이렇게 도색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실제 기술자들이 하나하나 좀 도색을 하는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 이런 투톤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부분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흰 바탕에 좀 검은 바탕이 좀 겹쳐져 있는 이런 스프라이트 무늬가 길게 있죠. 이것을 이제 따로, 그러니까 흰색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 검은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이 하얀색 부분 그리고 검은색 부분은 모두 다 별개로 이제 도색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만져봤을 때라든지 아주 미세한 이 페인트 두께 이런 차이까지도 없은 아주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도색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것이 마이바흐 브랜드와는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9인치부터 22인치까지 적용이 되고요. 근데 뭐 국내 사양은 특별히 이렇게 옵션 사양으로 많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1열 공간도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S클래스, 얼마 전에 시승기를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던 S580 모델과 좀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 가운데 쪽에는 이제 14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또 계기판 같은 경우에 1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내용은 뭐 소개해드렸던 S580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 영상 링크를 통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지만 마이바흐 모델인 만큼 뭐 가죽의 소재라든지 실내에 더해진 이 분위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고급감이 굉장히 많이 더해진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 2열 공간이 아무래도 좀 핵심 공간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뒤쪽, 조수석 바로 뒤에 있는 이 공간이 바로 흔히 뭐 사장님 좌석이라고 얘기하는 그 공간이 될 텐데, 차량의 길이가 일단 일반적으로 국내에 출시된 모델은 모두 다 롱휠 모델이긴 한데요. 그 모델보다도 18cm가 더 길어졌습니다. 무릎 공간은 12cm가 길어지고, 또 일반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이 노말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휠 베이스만 거의 한 30mm 정도 길어질 만큼 이 실내 공간이 정말 쾌적하게 넓어졌다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죠. 실내 구성 역시 뭐 길어진 부분을 제외하면은 뭐 뒤쪽에 뭐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있고 이 암레스트 쪽에 작은 태블릿 PC가 있어서 이제 사용성을 좀 더해주고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 쪽, 이 종아리 쪽에 이제 종아리 안마 기능까지 더해진 시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연을 하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보시면 이 시트 뒤쪽에 보면 안전벨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직접 튀어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벨트를 쉽게 멜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그냥 문을 열면 바로 이제 안전벨트
레이저를 착용하기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차량 위쪽에 보시면 레이저 센서들이 좀 위치를 해 있는데요. 그런 센서들을 통해서 안전벨트 쪽으로 손이 갈 때 작동이 돼서 좀 더 쉽게 이제 안전벨트를 멜 수 있게 하는 기능들도 더해져 있습니다. 거기다 또 실내 조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다양한 실내 조명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긴 한데요. 이제 운전자, 탑승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스팟 조명을 자동으로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더해져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소재의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좀 기능적인 부분, 편의 기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최신의 기술들이 좀 더해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최대 등받이 각도가 이제 43도까지 젖혀지는 등받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90도 절반이니까 이만큼이 좀 기울어지는 거죠. 길어지 휠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뭐 다리도 이렇게 쭉 펼 수 있고요. 상당히 편안하게 이제 뒷좌석에 앉은 분들이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시트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짝 앞으로 밀어지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좀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도어를 차량에 지금 시동이 걸려있지 않아서 좀 설명드리긴 애매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도어를 자동으로 열 수 있는 버튼입니다. 눌러서 닫고 열고 하는 기능들이 모두 다 수행이 되고요. 또 1열에서 앉아있는 뭐 기사분들이 만약에 앉아 계신다면 버튼을 눌러서 2열 쪽에 도어를 자동으로 좀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실내를 잠깐 보고 차량의 뒷모습 보고 있는데요. 아,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르스 벤츠가 지금 최근에 공개를 하고 있는 다양한 다른 세단 모델들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좀 C클래스랑도 좀 뒷모습이 좀 비슷한 모습이긴 합니다. 뭐 패밀리 룩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마이바흐 모델에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투톤 컬러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좀 더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배기구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분리된 형태이지만 이거 가짜입니다. 안쪽에는 뭐 실제 배기구가 안쪽에 더 위치해 있고요. 이 외곽의 큰 이 부분은 뭐 페이크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한 가지 측면에 이 차량 특징 중에 보면 C필러 쪽에 이렇게 마이바흐 로고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사용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LED 조명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국내 뭐 도로교통 법규라든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규제 때문에 좀 LED 조명이 따로 들어오진 않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히 지금 메르스 마이바흐 S클래스 모델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이 좀 더해졌죠. 기존의 S클래스 시승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주행 질감이라든지 이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S클래스, 마이바흐 S클래스 역시 향상된 이 편의 기능들을 통해서 이 고급감의 극상을 좀 달리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르스 벤츠 브랜드의 가장 최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테스트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